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성경에 대하여. 이게 어느 놈은 내가 예수 형님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놈도 있고, 또 어느 놈은 내가 예수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놈도 있는데, 이 전부 사기꾼 놈들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시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수 하느님이 예수님 그 장자들을 모이게 하신 게 나왔잖아요. 저 욥기가 아니라 그 욥기 맞죠. 네. 그 자 그러면 하느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장자들이 또 아드님이 많으시면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때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은 독생자도 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각 슈퍼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지구에 아담. 자, 또 무슨, 공정. 예? 예. 네? 자살을 해서 자살을 한다. 자살을 할 경우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거부하고 죽는다. 그것은 틀림없이 지옥행이다.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설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 말이 되니까. 그러나 신앙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사실상 제3자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못 받는 거죠. 뭐. 그렇죠?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고 믿지도 않고. 자. 그러나 현재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더라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기다렸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훌륭한 이유는 병들어서 38년이 지나기까지도 아직도 뭐예요? 자살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38년까지도 그렇게 견뎌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땐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죽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희망마저 버리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이제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놈 그들도 보지도 뭐요? 않는다. 너 인마 얼마나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뭐 병을 낫게 해주고 너 같은 놈은 기다릴 이유가 없어. 거기에 속아버리면 믿음은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참 암이라는 것은 큰 뭐예요? 축복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우리 공사장님처럼 아 이거 뛰면 돈이 막 들어와. 지금 그래서 암 걸리신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덜컥 암에 걸렸다. 여러분, 암에 안 걸렸으면 여기 와 안 와? 아, 그렇지. 하나님이 장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암에 턱 걸리니까, 야,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저 뒤에 앉은 분도 그래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돈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환자가 막 줄을 서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세상에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어. 진짜 그랬어요.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제 병원에 진찰실이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진찰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제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 몇 번 진찰실에 환자가 들어왔다. 불이 딱딱 켜져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 진찰실 1번, 2번, 3번에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환자를 상담을 하고 있다. 내 앞에 앉는 환자. 근데 좀 있으면 또 4번에 불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1번 환자는 벌써 20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줌 누르 못 갑니다. 그래서 막 돈은 들어오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뭐 오줌도 못 들어가 막 그래서 막 들어가서 해서 또 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집에 보내야지.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환자는 신환이야. 신환 새 환자야. 새 환자는 이게 돈 덩어리거든. 이걸 잘 구슬러야 돼. 그렇죠? 구슬러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검사를 하도록. 그래서 다 구슬러 가지고 이제 문진,
말로 이제 진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청진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진찰실로 이제 바로 내 옆방에 있는 진찰실로 들어가서 옷 벗어라 캐놓고 나는 1번 방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오줌 마려 죽겠는 거야. 그런데 1번 방에 있는 사람은 35분을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옷 벗고 아무리 기다려도 의사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또 2번, 3번. 그러면 옷 벗고 기다리는 환자는 벌써 뭐예요? 40분 기다려. 오줌 누기 힘듭니다. 그렇게 살았어. 야, 돈이야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건강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물은 언제 마시고? 맑은 공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돈이 나를 막 사로잡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그렇게 계속 몇 년을 더 살았다면 틀림없이 암 환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꽈당. 아마 조금 한 2년만 더 계속했더라도 암 환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탁 깨우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그 돈덩어리 개업을 뭐예요? 공짜로 권리금 이런 거 뭐예요? 하나도 없이 탁 넘겨줬어요. 어떻게 환자를 가지고 권리금을 받냐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말이 안 돼. 요새는 뭐 교인 가지고도 권리금 받는데. 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 친구가 망했더라고. 왜? 옛날 의사하고 비교해보니까 인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개업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겨줬는데 결국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가장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갔을 때가 누구에게는 최대의 기회입니까? 하나님께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자, 그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카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은 이제 암이라는 카드도 있고 당뇨라는 카드도 있고, 물론 당뇨나 암을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입장이 더 확실해지니까 환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도 하나님의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극소수 아닙니까? 진짜 극소수예요. 그러면 암 걸려도 자식들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면 마지막 카드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그래서 그 자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우울증 환자를 속여가지고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리 네가 기도해봐야 받아줄 리가 없지. 너만 얼마나 흉악해. 너 얼마 여자를 몇 명이나 울렸어. 그리고 또 누구누구도 죽이고.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 그게 싹 속아버린 거야.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또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 뭐 하나님이 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자살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지만 죽기 싫은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최후의 최고의 카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내 목숨이 끊어집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는 사람이 다른 거 찾겠어요? 하기야 뭐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은 여러분 뭐 아파트를 뭐 50평짜리를 한 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만 쌓아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진짜 뭐 수백억 수천억을 현금으로 쌓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열쇠 번호는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근데 지금 자기가 죽어. 그럼 죽으면서 뭐라 그러고 죽는다고요? 이거를 말할 수도 없고, 뭐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가지고, 숨 넘어가면서도, 말이야. 이러다가, 죽어. 보세요. 그 놈의 돈 때문에 누가 기회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 기회를.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의 뭐예요? 경쟁이야.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과 조금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허락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 청춘 남녀가 멋있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달리다가 저 앞에 오는 큰 화물 추락하고 정면으로 어떻게 와닥! 제3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그건 순식간에 죽었어. 그래서 즉사야, 즉사. 즉사야.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즉사야. 즉각적으로 죽었어. 근데 본인들은 즉사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0.2초 만에 죽었어. 죽었어. 0.2초. 1초도 안 걸렸어. 본인들에게는 0.2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상당히 신비로운 얘기지만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화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끝났는데 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슬로우 모션이에요. 차 유리, 그렇죠? 유리가 팍 깨져서 파편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팍
날아가 버리는데 그 파편들이 어떻게 날아가요?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입니다. 아직 우리는 자꾸 저 시계가 저거대로 흘러간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편의상 시간을 통일하기 위하여 만들어놨지 우리 각자의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각이 뭐라? 여삼초라. 한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삼초라. 3년이지. 어떤 사람은 3년 걸렸는데 뭐요? 하루 만에 지나간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잠깐 동안인다 해도 불구하고 팍 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늙느냐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자, 명퇴를 했다. 할 일이 없다. 집에 있으니까 이 부인한테 뭐요? 면목이 없다. 그래서 빠고다 공원에 갔다. 남들 장기 두는 거 구경한다. 지겨워 안 지겨워? 아, 이 남은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 반밖에 안 됐어. 이게 밤에 잘 때까지 그 시간이 뭐요?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 늙습니다. 어떤 시간은 그렇게 느려요? 의미 없는 시간은 느립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의미가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됐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 언제 지나간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안 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저께 아침에. 현실. 네, 현실. 우리의 현실은 영의 현실이다. 그렇죠? 내가 가진, 내가 생각한 현실. 뼈밖에 안 남은 거식증 환자의 현실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야. 그런 현실에, 그 악령들이 주는 현실에 현실이 나의 현실이라고 속지 말라. 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놀라운 발견을 누가 했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강당을 느끼는 공간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자, 우리 형규 알죠? 우리 꼬맹이 지금 이제 막 팍 돌 지났어. 예, 막 잘 걸어요. 우리 방에 들어와. 우리 방도 여러분 방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칸수가 두 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형규가 우리 방 오면 우리는 좁아 죽겠는데 우리는 움직일 데가 없어.
거기다 침대 한 방에는 침대 놓으니까 침대하고 침대하고 옷장하고 꽉 차버려. 그다음에 방은 책상 놓고 뭐 싱크대 있고 뭐 옷 걸어 놓는 거 있고 뭐 그런데 뭐 움직일 데가 없어 그냥. 그런데 형규가 우리 방에 들어오면 운동장이야. 아시겠죠? 제가 형규 보고 운동장이겠다 싶어. 그러니까 얘는 막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재밌어 죽겠냐? 너무 넓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부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서 우리 고등학교 때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살던 동네로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우리 집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뭐하고 놀았게? 찐뽕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어. 그 찐뽕 여러분 아시죠? 공격이 딱 치면 거기에서 막 뛰어놀았는데 가보니까 길 폭이 말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 거기서 어떻게 찐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더 놀란 거는 우리 집에서 저쪽으로 보면 그때 당시 전차길이라 그랬습니다. 전차가 댕기는 길인데 전차길이 까마득했어요. 전차길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는데 가만 보니까 바로 저기야. 그 희한하대요. 야, 그 공간 개념이 완전히 변했어. 그러니까 이 공간 개념은 왜 변하는지 알아요? 속도감에 따라서 변해요. 속도감.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 하면 뭐예요? 그거는 막, 그 까마득한 나라예요. 왜? 그때는 속도가 없었어. 보잉 747, 뭐, 잠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비행기 한번 타면 뭐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느렸어. 속도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하와이에서 뭐예요? 한번 지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또 LA까지 가는데, 뭐, 아마 한 이틀 걸렸나 봐요. 근데 이제는 뭐 LA 내일 갔다가 뭐예요? 뭐 이틀 일 보고 돌아온다. 뭐 이래서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하고 LA의 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옛날 살던 대로 가보면 뭐예요? 이거는 성냥갑이야. 그래서 우리 관념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이런 공간 개념으로 하늘나라의 공간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축소된, 죄 때문에 축소된.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주 낮아. 뭐 이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떨어져.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하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서 우리 움직임 뭐 이런 게 막 굉장한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뭐예요? 지금은 빛의 속도로 뭐 100광년을 가야 되는 그것도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늘나라에서는 100광년이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리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서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그거를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뭐요?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시간도 변한다. 그래서 꽈다 하고 박았을 순간 우리는 0.1초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당사자에게 뭐예요? 시간을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주면 뇌파가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0.1초 안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대.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되게 이제 다 미국인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위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국인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뉴스타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근데 미국인 의사들도 한 3명 있고 같이. 근데 이제 거기가 산 중턱이야. 우리 한국 산은 뭐예요? 야! 이래, 설악산 보세요. 야! 이렇지. 비탈이 이게 막 굉장하잖아요. 미국 산은 뭐예요? 꼭대기까지 가려면 차 타고 어떻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위마라는 곳은 그쪽 산이 8,000피트였으니까 8,000피트를 3으로 나누면 한 2,500m 정도. 상당히 높잖아, 2,500. 백두산이 2,700m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사크라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그 2,500m가 되는 데까지 가려면 천천히 올라가. 그렇죠? 이 경사가 이래요. 그래도 2시간 반 걸려. 우리 한국사는 차 타고 갈 수가 없어. 이러니까 갑자기 막. 미국산하고 산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가 꼭대기라면 여기가 사크라멘토라면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만은 이 정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해발 800m였습니다. 여기가 2,500m. 여기가 이제 사크라멘토. SNF.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는 한 시간. 여기서 이까지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제 세 시간 간략한 거. 자.
이제 스키장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스키 타러 갈 수 있어요. 한 시간 걸려서, 예를 들어서 5시에 퇴근하면 저녁밥 싸가지고 먹으면서 운전해가지고 착 가면 6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스키 타고 10시에 떠나서 내려오면 11시. 그리고 자고 가면 출근하면 돼.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엄청 왔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더 탔어. 11시까지 탔어. 타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는 뭐 굉장히 높은 데죠. 여기 이제 절벽길이고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길이야. 그걸 이제 그 밤에 이제 쫙 내려오는데, 그 길바닥에, 아스팔트 가다 바닥에 그런 곳 있잖아요. 얼음이 어떻게 녹아서 이렇게 산에서 물이 찔찔찔찔찔찔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물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얄팍하게 퍼지는 게 얼었을 때. 그건 보여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 투명하니까. 아주 얇은 얼음층이 투명하게 깔렸으니까 거기에 살짝 걸렸을 때 핸들이 불안하다면 가면 휙 돌아버려. 그걸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아이, 그 걸린 거야. 자,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확 도는 거예요. 이야! 했는데 통제 불능이야. 통제 불능. 이미 끝났어. 이 차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돌게 돼 있어. 그걸 딱 느끼겠더라. 뭐 브레이크 뭐 밟아도 소용없고 핸들 돌려도 소용없고 도는 거야. 그거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1초? 길을 봐야 뭐예요? 여러분, 1초 상당히 깁니다. 1초가 얼마나, 1초가 하나! 이거 1초 아닙니다. 하나! 요거 하면 뭐예요? 아마 0.3초 정도 돼요. 1초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이게 1초입니다. 꽤 길어요. 하나. 둘. 이게 1초예요. 옆에서 보면, 확 떨어졌죠. 그렇죠? 1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건 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여기가 저쪽에는 절벽이란 것 저 잘 알아.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면 이거는 뭐 99% 죽는 거야. 우리 아들은 역시 지금 자고 있어. 옆자리에서. 자기 자식도 불쌍하게 됐구나. 집에 남아있는 두 딸도 참 불쌍하게 됐겠구나.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일 강의는 누가 하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애들 엄마는 한국에 나와 있었어. 한국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죽었는데 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그런 온갖 생각들을 하더라고 제가. 한참을 그런 생각. 다행히 안 죽고 살아도 이게 완전히 불구자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걸음이나 걸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니 자,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죽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죽어야 된다면 뭐 달게 죽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뉴스타트를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게 한평생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거 오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써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탁! 아멘! 했는데 꽝! 하더라고. 옆에 자던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랐어.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차가 이렇게 쾅 하고 흔들리지? 나도 모르겠어. 문 열고 나가보니까 길 옆에 쌓아놓은 눈 있죠? 이 눈벽, 거기에 차가 한쪽 우리 아들이 탔던 쪽이 확 박힌 거예요. 차 반쪽이 옆으로 반. 그래서 우리 아들 쪽에는 문이 안 열려. 와, 절벽으로 안 떨어지고 뭐예요? 눈에 꽉 박힌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꼼짝을 못 하겠어. 그리고 이제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와 하면서 제설 차가 오더라고. 확 눈을 치우면서 오더니, 어?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오케이, no problem. 그러더니 이제 탁 나와가지고 체인 있죠. 세줄 탁 해서 내가지고 우리 차를 하고 끌어서 탁 나왔어. 그래서 시동 탁 끄니까 브럼. 그래서 왔어요. 네. 그러고 난 뒤부터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도 아무리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땅까지 떨어져서 죽는 시간이 뭐예요? 적어도 3, 4초는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하나님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설득할 겁니다. 상구야, 네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아무리 범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좀 믿어줄래? 그래서 너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단다. 이거를 믿어라.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게? 천국에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여러분이 약으신 분들은 믿지 말다가 그때 가서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약에 굴다가는 네, 아마 그게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가지고 그 이방민족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민족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뭐예요? 죽이라 그래. 죽이라 그래. 그러면 그 이방민족을 구원할 방법이 죽음이라는 카드밖에는 뭐예요?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카드를 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방민족이 미워서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은 물론 제가 갓난 아기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부만 하지를 뭐요? 않는다면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분문하고 십자가는 여러분의 구원에 유효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자 그럼 기도하고 끝나 보라. 주님 정말 오늘 암도 주님께는 상당히 좋은 카드지만 가장 좋은 카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